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명경재입니다.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은 그 울산에 소재한 유니스트에 있어서 저는 유니스트의 교수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유전 염기 서열이 다른 거를 이용해서 범인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성 연쇄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미 FBI에서는 굉장히 범죄자들의 유전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범죄자들에 대한 기록만 갖고 있지만, 나중에는 아마 전체 그 모든 뭐 인류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게 되면은 사실은 좀 무섭긴 합니다, 사실은. 그게 왜냐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뭐 범죄 같은 걸 막을 수 있고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우생학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옛날 나치가 했었던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영화를 보셔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아예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어떤 특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직업까지 아예 결정 지어버린다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얘기지만, 이런 유전 정보를 완전히 알게 됨으로써 질병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죠. 질병을 치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우려적인 그런 것들도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손상된 DNA를 수선하는 거는 뭐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생명체가 아주 작은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그 DNA 손상 복구를 하는 기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작 자체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그 기작들을 연구하는 거를 통해서 어떤 효소들이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치료에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걸음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를 조작을 하고 어떤 때그 효소가 만들어지게 하고 그 효소가 특정한 손상된 부위에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체 기술은 사실은 뭐 지금 그 염기서열 결정술, 그다음에 염기 그 DNA 주변에 어떠한 그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세계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따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한 변화 아니면 뭐 손상 복구든지 복제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가라는 거는 아이디어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그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후학들이 이제 많이 나와줘야 되는 게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는 가능합니다. IBS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쪽이고, 저희도 특허를 몇 군데 냈고, 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크게 하나 기술 이전도 하나 진행이 돼서 그건 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IBS 단장이나 또는 부단장들, 그러니까 연구를 굉장히 탑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분들은 창업을 하는 게 금지가 돼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연구원분들은 어느 정도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구단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창업을 권장하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그 교수로서의 수업이라든가 학생 지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할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약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에서 달라진 거는, 저는 이제 오기 전에는 미국의 NIH에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하나의 그 섹션이라고 불리는 실험실 하나를 이렇게 다루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섹션에서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집중된 한 가지를 하고 있었고, 그 제가 있었던 마지막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확 늘려보려고 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DNA 손상 복구를 조절할 수 있는 화학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었는데, 만약에 제가 NIH에 계속 있었다면 그 중에 한개 정도 이렇게 연구를 계속 했었겠지만, NIH
IBS로 오게 되면서 연구단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연구에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리크루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굉장히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IBS에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승승장구를 한 것 같진 않고요. 제일 힘들었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NIH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PI가 돼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희가 새로운 것을 하나 찾은 게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을 찾았는데 그때까지는 그 저희 분야에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였냐면은 이제 이스트에서는 존재하나 아마도 포유류,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에서는 그런 기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완전히 그 뭐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걸 찾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DNA 손상복구에 관련된 유전자가 뭐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스트에서 한 6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개가 없었습니다. 한 개를 포유류에서 못 찾았는데 저희가 그걸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았는데 그걸 이제 찾은 거를 이제 학회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내노라 하는 노벨상도 뭐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분이 그 세션의 최어이셨거든요. 근데 저를 소개를 하는데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소개를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이름 뭐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꼭 한마디를 하시는데 우리 랩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거를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잘못된 결과다 라는 그런 식으로 저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좀 상처도 받았고 사실 그 논문을 그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필드 자체가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논문 그걸 발견한 것 이후에 2년 동안 사실 논문이 리뷰가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걸 발견한 그 포닥 친구도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때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러니컬하게 그때 그렇게 소개해줬던 그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연구 분야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저희 논문이 그때 나간 그 논문이 지금으로 치면 아직 10년도 안 됐거든요. 한 뭐 기껏 해봐야 뭐 8년 정도 됐는데 뭐 사이테이션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부심을 갖지만 그때 당시는 그 아시잖아요. 처음에 PI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반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거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뭐 NIH에서 아마 쫓겨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사이언스 이런 그에 관련된 만화 중에 의사하고 그 생명과학자가 둘이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make sense 안 합니다. 그런 만화가 나올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 할 수 있었던 곳이 NIH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NIH는 그 생명과학자도 많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진짜 처음에는 잘 말이 안 통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많이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이렇게 탁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공동연구를 굉장히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잘하는 거, 생명과학자는 생명과학자가 잘하는 거,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양쪽 다 그거를 넘어가서까지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조금 또 삐끄덕거립니다. 그래서 서로서로가 자주 봐야 되고 자주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연구라는 하나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준다는 그런 입장으로 만나서 연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소통이 쉬워집니다.